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서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 5월 22일부터 6월 22일 사이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팔자에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 5월 다음 주 5월 5월 22일부터 5월 22일부터 6월 22일 사이 이 사이 혹시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 이 중에서도 특히 1순위가 있다. 오자가 있는 사람들, 오자가 있는 사람들 자기 사주에서 만약에 오시에 태어났다. 오시에 태어났다. 근데 올 때 두 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오에 있으면서 오시에 태어났으면 만약에 띠가 예를 들면 태어난 달이 오든지 만약에 예를 들면 말띠에 해당돼서 오가 한 개가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수록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주의를 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5월 22일에서 다음 주 5월 22일에서 6월 10일 사이 초를 6월 초 사이를 주의를 하라. 어떤 부분을 12 구설이죠. 12 구설 12와 구설 12가 일어나고 구설, 돌발수다 이걸 이야기해요. 돌발수. 돌발수가 있다. 주의를 좀 하자. 오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하라. 어떤 부분 때문에 이익. 이익. 돈 문제, 금전.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금전에 관계된 부분에서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갖고 시비가 일어나고 구설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몸에 상해를 받거나 어쨌든 형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해 줘. 형 형사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특히 오에 해당이 되는 사람 1순위로 참고해봐라 이거예요. 1순위. 두 번째 토끼묘가 있는 사람, 묘가 있는 사람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게 묘시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묘일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토끼띠에 해당이 되든 묘월에 태어났든지 어쨌든 묘가 한 글자라도 있는 사람 한 글자로 있는 사람은 조금 주의를 하라. 그러나 여기가 급이 너무 크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소가리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 소가리. 만약에 여기에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토끼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치고 나가냐. 소가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대차게 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여기는 대차게 치고 나가면 더 고통이 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고통이. 여기는 시간차, 시간을 좀 늦춰서 가는 것이 좋고 여기는 어차피 차라리 예를 들면 받을 것 들이대라. 소가리 하지 말고 들이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월 10일 전으로 5월 20일에서 6월 10일 전에 5월 20일에서 이 시기에 토끼묘가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봐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소가리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바에는 여기는 들이대라. 여기는 안 된다. 뭐냐? 여기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죠? 참아야 한다. 인내죠. 인내. 인내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오가 있는 사람은 조금 이 시기를 한번 좀 주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일단 여기 5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시기에 돌발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 구설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땐 얼른 거기서 캐치를 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빨리 우회전 피해가라 이 말이에요. 정면 승부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5월 10일까지는 정면 승부 가는데 5월 10일 넘어서 정면 승부하면 깨진다는 걸 알아야 돼. 깨져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하라. 그런데 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유자. 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는 결실을 이야기해. 결실. 결실. 이 결실이니까 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시에 해당이 있거나 유일 태어나거나 닭띠에 해당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은 뭐냐면 여기는 공격이에요. 공격. 공격하라 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때 묶인 거나 뭔가 좀 갑갑했던 거 이때 치고 나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시기에 치고 나가라. 아니면 세력을 형성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굉장히 조금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여기 하나만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치고 나가라. 얘가 만약에 재성에 해당이 된다. 관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남자라면 관성이면 직업과 자녀에 관계된 것을 해결하라는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대시를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결과를 얻어내는 시기니까 돈과 관련된 것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리고 자에 있는 사람, 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태어난 시가 자신 사람, 태어난 날에 자일인 사람,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얘하고 똑같이 나뉘었죠. 얘기해요. 자하고 면은 6월 10일 전으로 뭔가 해야겠다면 이 6월 10일 전으로 치고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6월 10일 넘어가면 꽝 된다.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10일일 수도 있고 6월 한 7일일 수도 있지만 그 2, 3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 자도 묘와 똑같이 경계선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경계선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게 밑으로 좀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 차이죠. 근데 이 5는 무조건 밑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있는 사람, 사주에 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지금 치고 가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지금 이 시기를 치고 가라. 이 시기 조금 지나면은 6월달 되면은 좌우상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얘가 맥을 못 쳐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좌우묘 중에서 보편적으로 이 유만 빼놓고 이 세 개가 좌우묘가 이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시비와 구설과 이런 부분이 있다. 돌발 수가 있다. 무슨 문제로? 이익 문제로, 돈 문제로, 내가 받아내야 하거나 어떤 돈의 이권 개입 문제를 가지고 소가리를 형살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5월 22일 다음 주부터 바짝 치고 가라. 그래서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치고 빠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뒤로 늦추면은 그 다음에는 한없이 뒤로 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묘가 있는 사람 5월 22일에서 6월 20일 사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날짜를 5월 20일에 딱 그냥 찍었는데 한정을 했는데 3, 4일 정도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27일인 시기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5월 20일에서 6월 20일 사이 특히 이 시기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치고 나가야 할 사람 빨리 치고 나가고
5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혹시 어떤 문제에서 불거질 때 사건 사고 이것이 불거지고 시비가 일어서 불거져서 사건화 되지 말아라. 문제를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사건화 시키지 말아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화 되게 확 불붙기가 너무 쉽다. 작은 걸 갖고 확 불붙어가지고 소갈이 가서 말을 할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